편집자가 부족하냐고요? 준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편집자 부족합니까? 넘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저희가 구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편집자분을 인턴으로 뽑아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정직원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두 분이 끝까지 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인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느새부턴가 저희 채널에 구인 영상이 정규 컨텐츠인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올리고는 있는데 준 씨랑 구인 영상 찍는 건 처음이지 않아요? 단독은 처음이죠. 맞아. 이렇게 1대1로 같이 편집자 구인을 찍는 거는 준 씨가 이번이 처음인데 어쨌든 간 오늘 도와주실 준 씨를 모셔왔습니다. 다들 박수! 진짜 감흥 없네. 맘마메야. 준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플레임TV 두 번째로 들어온 편집자 준입니다. 반가워요. 원래 키미밍 씨가 편집장으로 있었는데 교육 담당을 맡다가 좀 교육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 씨랑 키미밍 씨랑 저랑 열심히 얘기를 나눈 결과 이번에 만약에 신입분들이 들어오신다면은 준 씨가 이번에 한번 교육을 맡아보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결정을 받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여전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뭐. 준 씨가 제격이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윤뺑지 씨는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 안 그러면은 나중에 고생합니다. 저거 봐 저거 봐. 지금 본인도 인정하잖아. 남을 가리킬 때는 자신만의 그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준 씨가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 담당을 준 씨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편집이 뭐가 있죠? 지금은 얼레이드? 얼레이드가 약간 편집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잡고 이런 책임감 정말 좋습니다. 남들이 하기엔 애매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다. 이런 사람들이 풀동부에 남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풀동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뭐 남는 시간은 개인 활동 하시고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난 일할 건데 약간 이런 마인드야 다들. 으야. 편집자가 부족하냐고요? 준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편집자 부족합니까? 넘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영상 찍어놓은 보유본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저는 이런 거를 원했어요. 편집자분들이 편집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편집물이 없으니까 플랜님 영상 좀 빨리 찍어주세요. 저희 지금 편집할 게 없지 않습니까? 편집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왜 영상을 안 찍으세요? 나 이런 걸 원했거든? 지금 영상이 30개 쌓여있습니다. 한 달치 내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이분들은 계속 일할 게 있어요. 지금 두 명을 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한 다섯 명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구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그분들이 정말 다 괜찮은 분들인지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을 뽑는 겁니다. 저희는 영상 퀄리티가 다른 게임 채널에 비해서 정말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널들보다 편집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거에 되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명을 구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풀동부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빨리 얘기 안 해? 아이 뭐 와서 편집이라 하는 거지 뭐. 빨리 잘 떠올려봐. 일단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게 재택근무가 있고. 왜 장점이자 단점이야? 약간 사람이 나태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작업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기 딱 좋아요. 스스로 관리를 못하면? 맞아요. 한쪽에 프리미어 켜놓고 한쪽에 인방 틀어놓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잘 안 돼요. 본인 얘기예요 혹시? 아니 누군가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너지. 하지만 재택 자체가 장점인 건 누구든지 다 아시죠? 교통비 안 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일을 합니다. 출퇴근을 안 한다는 장점은 어느 직장에 내세워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정직원이 되고 나서 월 200을 챙겨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인턴 땐 그거보다 좀 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턴부터 월 200을 드릴 겁니다. 또 편집자라는 직종 중에서 4대 보험을 떼는 데가 별로 없긴 해요. 아 그래요? 재택을 하면서 동시에 4대 보험을 떼고 월급으로 받는 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요? 다 건당이죠. 건당이고 이제 외주의 느낌이 더 강하죠. 외주인데 항상 주는 외주. 전에도 편집자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영상 관련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냥 편집자는 아니었어요. 다른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 출동부에는 취직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한 번쯤 4대 보험 때는 정직원 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발목을 잡히게 될 줄이야. 그 당시에는 재택근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죠.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재택근무의 결과로 제 몸뚱이가 불어났잖아요. 또 뭐 있지? 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나요? 진행하셔야 하는 분이 왜 나한테 원래 이렇게 좀 어벙하게 진행해도 우리 새벽씨가 빠릿빠릿하게 편집을 잘 해주니까 괜찮아. 사장님 오래 사시겠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직장의 장점은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활동부가 겉도는 사람 없이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근무 시간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새벽에 일을 하셔도 되고 낮에 일을 하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결과물이 제때만 나오면 전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예상 작업 일을 한 5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 빠르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 이틀 놀고 3일 동안 빡세게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갖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뭐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안 물어보죠, 준씨? 거의 없죠. 준씨는 뭐 워낙 일을 잘 하니까 내가 항상 예상하는 것보다 결과물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인센티브가 꽤 자주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씨? 인센티브 게임 실력제잖아요, 이거. 인센티브 타가려면은 게임도 잘해야 돼. 이씨 키미민 그만 타가. 작업 과정은 뭐 솔직히 이전 구인 영상들 봐도 충분히 똑같이 정보를 얻겠지만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위에 있는 카드로 들어가셔서 보고 오세요. 아이씨 그러지 말고 빨리 설명해줘. 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해야 되는데요. 근데 넌 처음이잖아.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제가 굳이 해야 하나? 해야 돼 빨리. 네, 먼저 직장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드라이브를 하나 공유해드려요. 사장님의 녹화 원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녹화본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이제 단톡방에다가 저 이거 잡겠습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편집이 끝나면은 드라이브에 완성본을 업로드하고 이제 사장님을 통해서 컨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컨펌 있으면은 컨펌 된 대로 수정해서 또 올리고 없으면 거기서 끝! 있으면 또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한 다음에 완성본이 나오게 되면은 끝입니다. 이제 따로 사장님이 이거 이제 끝! 이라고 말을 안 하시니까 그냥 연락 없으면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작업물은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부여해드립니다. 보통 요즘에는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5일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있어요. 뭐 전혀 편집할 게 많이 없는 그런 컷편집 위주의 장편 시리즈물 같은 경우는 뭐 한 2-3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준 씨는 평균적으로 영상 하나 잡았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번에 컬투브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막도 안 들어가고 효과음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영상 컷 편집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화에 1시간 내외로 해서 하루에 하나씩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이틀에 하나를 작업을 하고요. 만약에 뭐 자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걸 잡았다면은 최종 결과본 볼 때까지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돼요. 예를 들면 필동부 합방이 그런 거겠죠. 본인이 그렇게 딱 기간을 정하고 작업을 하는 건가요? 대충 감이 잡혀요.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걸리겠다는 게 감이 잡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예상한 기간대로 완성이 되고요. 그거는 반반이네요. 목표를 그렇게 잡는 거죠. 목표를 그렇게 딱 잡고 그거에 맞춰야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군요. 네, 뭐 안 된 말고. 그래서 제가 작업물이 왜 이렇게 느려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준 씨한테? 너무 오래 걸리면?
그런 거 아니고서야 뭐. 그리고 의외로 사장님은 편집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잘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고 이제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아 편집이 이러이러한 게 들어가서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납득을 합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성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남자는 군대가 면제거나 군필이셔야 돼요. 이 구인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쓱 고용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시면은 그냥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칩니다. 근데 기껏 다 가르쳐놨는데 저 군대 가야 돼요 안녕 이러고 떠나버리면 이제 멘탈이 개박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은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전역을 한 사람이거나 면제가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확실하게 일을 그만둬야 되는 지점이 있다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그 기간을 3년 이상인 거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고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죠. 그 내가 이걸 먼저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준 씨가 먼저 얘기해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일하셨던 작업물들도 당연히 괜찮은데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그분이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글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편집자의 스킬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제 트위치 방송 다시 보기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로 편집을 연습하세요. 그걸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편집을 하는 건 거의 대부분 게임이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중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막 구직 활동할 때 필요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막 화려하게 막 편집 기술 넣어놓고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거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재밌는 장면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 그런 거지 자기소개서를 포트폴리오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이제 지원서에 쓰세요. 지원서에 자소서 쓰실 때 거기에 그냥 글을 열심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유사항인데 어도비 쪽 계열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 직원이 전부 어도비 계열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작업 공유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어도비가 더 편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준으론 어도비 프로그램을 필수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희 모든 풀동부들이 어도비만으로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도비 안 쓴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작업물을 공유해야 할 때도 있어요. 최근에 준 씨도 키미맹 씨랑 같이 뭐 약간 좀 작업이 얽혀가지고 작업물 넘겨주고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팬메 파티 받았었고 태번 마스터 할 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계를 받았었죠. 다른 사람의 작업물을 이어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있긴 있잖아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업물을 받았는데 호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셔야 됩니다. 프리미어. 그리고 저희 채널은 맞춤법을 물론 저희도 틀립니다만 가끔씩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맞춤법에 최대한 신경 쓰는 편입니다. 영상을 볼 때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맞춤법은 필수입니다. 완전 빠듯하게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막 굳이를 구 디귿 인데 굳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본인이 뭔가 이거 애매한데 이게 맞나 싶으면 검색을 해서라도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열정은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건 누가 봐도 오타다 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귀엽게 실수로 넘어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분이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자막을 쓴 것 같은데 이러면은 굉장히
거슬려서 그때부터 자막만 보고 영상을 못 봅니다. 그렇게 되는 꼴은 제가 용납을 못 하겠죠. 또 더 있나요? 조건이? 저희는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한 사무실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연락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일어났을 때 답장을 잘하자 라는 느낌의 연락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통이 잘 되는 게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약간 작업이 느린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방금 이거 구인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정말 개뜬금포로 전혀 약속하지 않았는데 풀동부 단톡방에다가 편집자들 집합 이렇게 썼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못 봤어. 그런 거 가지고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만큼 불시에 연락을 하긴 하지만 그거를 바로 확인했을 때 답장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사소통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야 할 내용은 준 씨가 교육 담당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저거 모르는 게 많은 건 정말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물어봐도 되는 건가? 너무 사사로운 것까지 물어보면 좀 귀찮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지 말고 궁금한 거는 많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체계가 다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어?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되 같은 거는 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 때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느끼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합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죽었니? 근데 경업금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업금지라고 하면 되지 않아? 그렇다기엔 저희는 이미 경업을 하고 있는걸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경업금지거든요? 편집 일만 했었어야 됐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진 게 저는 우리 직원들이 단순히 제 밑에서 계속 편집만 하다가 일생을 끝내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를 원치 않아요. 우리 풀동부로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집만 하지 말고 자신에 관련된 자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제가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방송이에요. 방송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다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 풀동부도 거의 다 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준 씨도 최근에 생방송 열심히 하고 이번에 채널을 열었다고 해요. 유튜브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겸업 금지이긴 합니다. 방송에 관련된 활동은 저는 허락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난 편집 일도 하고 편의점 일도 할 거다 이거 안 되고 이제 풀동부인 걸 내세워서 전 풀동부의 일원으로서 방송도 합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일종의 이제 편집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 소스가 엄청 많아요. 이때까지 함께 작업을 해오면서 만들어놨던 그런 소스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런 분도 봤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어? 이 짤은 여기에 나올 만한 짤이 아닌데? 하는 것들이 계속 쓰였던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짤이 어떤 상황에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 베이스로 갖춰줘야 되는 게 뭐냐? 뭐겠어요? 플레임 TV 채널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구인 영상만 보고 나 편집 잘하는데 한번 지원해볼까 하면서 저는 플레임 TV를 본 적은 없지만 편집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원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 편집한 걸 보면은 저랑 스타일이 굉장히 안 맞아요. 편집 잘하는 거를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 채널 스타일에 맞게 편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플랜 TV 채널을 안 봤는데 여기에서 꼭 일은 하고 싶어. 그러면 구인 영상 본 그 시점에서라도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고 내가 이런 스타일의 영상 만들 자신이 있다 할 때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사전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난 편집할 줄 아니까 지원한다 이런 거는 진짜 무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을 저희가 원래 이제 안 정했었다가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기간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기간을 정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마감 날짜에 지원 메일이 겁나 많이 와요.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빨리 뽑아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데 기간을 한 달 드리면은 한 달 동안 연락이 전혀 없다가 진짜 모집 마지막 날에 쫙 오니까 그거를 몰아서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겠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시기 바래요. 아! 그런데 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구인이 완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지원이 완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거를 반드시 염두하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내보일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을 가지고 와주세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충하면 100% 합격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정말 역대급으로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작업물을 저에게 선보이시기 바래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출 양식이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다면은 신청 메일 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슬쩍 와가지고 여기 지금 사람 뽑나요? 라거나 저 편집 잘하는데 뽑아주시죠. 이럽니까? 여기 엄연한 기업이고 정식 절차로 민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알려드릴게요. 이름, 나이, 그리고 자신의 성별. 성별이 남자일 경우에 분필 여부에 대해서도 꼭 써주시고 연락처, 핸드폰 번호나 디스코드, 카카오톡 아이디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연락을 가장 잘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합격을 했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합격 되신 분들은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라고 매일 답장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자신이 편집한 영상들,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지 마세요. 자기 관련된 인적 사항은 자기소개서를 종이로 아니면 메일로 적어서 써주시기 바라고,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편집 스킬을 나타낼 수 있는 특히 유튜브 형식에 맞춰진 그런 작업물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지원 동기라던가 포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미고요. 그런 것들을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이분들은 뛰어난 인재다, 내가 버릴 수가 없다 하면은 막 3명도 뽑고 4명도 뽑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반대하겠지만 저는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 와서 영상 30개 쌓여있는 것 좀 소화시켜주세요. 제발, 저희 죽겠어요. 저희 편집자들 다 죽어요 진짜. 마무리 짓죠 준씨,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화이팅. 아 진짜 제대로 얘기 좀 해줘.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 뭐 힘내세요. 진짜 짜증. 이런 분 밑에서 교육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안 하겠다.